정수입니다. 예, 밑에 그 14페이지 밑에 보면은 한글 경전 1-6 이렇게 씁니다. 그리하여 크나큰 광명을 드러내니 마왕이 이를 알고 놀라서 그들의 권속을 이끌고 와서 핍박하고 시험하였다. 그러나 지혜의 힘으로 다스려 이들을 모두 항복받았으며 마침내 미묘한 법을 얻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때 제석천과 범천이 법륜을 굴리기를 간절히 요청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자제하게 논일면서 사자후로 말씀하셨다. 법의 북을 울렸고 법의 나팔을 불었고 법의 칼을 쥐었고 법의 깃발을 들었고 법의 우레를 울렸고 법의 번개를 번뜩이며 법의 비를 뿌리고 법의 보시를 베푸는 등 항상 형 법음으로서 모든 세계를 깨우치게 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나기 직전에 성도하고 나서 얘기입니다. 성도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수행을 그 길상초 위에 앉아가지고 틈이 그게 길상초라고 하는 나무 그 풀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해서 성도 직전인데 이때 막 마왕이 막 와서 막 성도를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합니다. 마왕이 와서 막 그러고 또 마왕의 군사들이 막 옵니다. 여러분들 마왕의 군사들이 귀신이 막 오고 막 그렇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물론 귀신의 방해도 있지만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연세가 어린 나이에 출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29세에 출가해서 6년 고행 책임해서 마지막 단계의 성도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남자가 29세가 돼서 출가했다 하면은 그 성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이 일어나고 그 35살에 가면은 그런 성적인 문제 집에는 지금 이제 애 나오라 하나 낳아놓고 왔지요. 또 엄마 아버지 계시지요. 인간이라 하면 이런 고뇌가 어마어마해 온다 이 말이야. 그게 마왕이라.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말이지 오만 생각 다 나지. 아들 생각, 딸 생각, 며느리 생각, 뭐 손자 생각, 손자가 어디 취직했다 안 했다 나요 안 나요? 그게 마왕 아니에요. 여기 마왕 그러니까 아니 뭐 귀신이 나타나가 막 이래 했다. 이 마왕이라는 그 건강한 신체를 가진 그 한 남자의 성적인 그걸 갖다다가 이겨내려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지요. 그 임재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묻습니다. 큰 스님,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어디서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이랬거든. 그 말이 뭐냐? 뭐 칼 빠져나오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수행자가 방사를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정액을 방사해보면 수행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정액이 뭐냐 하면 바로 불성의 씨앗이라. 그것을 갖다가 우주의 에너지와 합체가 나와의 마음의 합체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사리라. 그 사리가 나중에 거의 됐을 때 이게 분신이 나온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그 고비를 넘고 나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두 번 다시 수행 못 하겠대. 성을 갖다 이겨내는데 그만큼 힘듭니다. 저는 수행할 때 그걸 느꼈습니다. 와, 죽겠는가? 저는 뭐 지금 이제 태고정 스님으로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은 살지는 않습니다. 저녁 때면 내 혼자 있고 저녁 때면 내 혼자 밥 먹고 아침 때면 내 혼자 밥 먹고 전심 한 그릇 차려주면 그거 한 그릇 얻어먹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내가 아침에 연불하러 들어가지고 연불하고 나와서
내가 공양을 저기서 비트 한 개하고 뭐 서른하는 거 그 뭐라 하는 거 당근하고 비트하고 뭐 그 녹색 채소 이래가 그거 몇 개 이래 먹고 이래 들어왔어요. 평생을 그래 살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 하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왜냐하면 불성의 씨앗인데 그걸 방사해보 수행자가 그걸 방사해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야, 큰일 난다 너 그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 큰일 나 그 말 갖다가 과식 했거든. 또 지금 이제 그 책에 보면 그거 써놨습니다. 뭐 칼집에서 칼이 빠지고 위험해하고 뭐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법의 부유, 부처님이 자제할 노림에서 사적으로 말씀을 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도하시고 21일 동안 뭐 했나 하면은 천상과 내리면서 땅을 내리면서 몸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설법했는 것이 화엄경이다. 우리한테 설법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환경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설법 안 하고 삼매 속에서 설법하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야. 어떻게 알았느냐. 용수보살이 어디에? 용궁에 가서 가져왔다 합니다. 용궁. 여러분들 용궁 믿어요? 용궁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미국에서 벌써 점령해버렸습니다. 뭐 달나라도 가고 지금 이제 화성도 가고 어디 가가 지금 그 광물 채취해가 지금 보고 있는 판인데 여기 있으면 그거 뭐 찾아내니 그거 뭐 일도 아니지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궁에서 가져왔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영궁이 어디 있냐 우리 머리 속에 있어 머리 속에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면은 여기 부처님 여기에 뭘 해놨습니까 여기 보석이 있지 보석. 이 보석은 뭐냐면 제3의 누이거든요. 제3의 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누이단 말이에요. 지혜. 에? 지혜. 지혜의 누이다. 살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기 지금 보석 박으면 사람 견딜 수 있어요? 불사인께는 제가 해놓고 있지. 그거 해놨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게 지혜거든요. 수행을 할 때 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이죠. 여기 지금 여기 암운이라는 게 암운. 암운. 이 암운의 비밀이 말이에요. 암운의 비밀이, 암운 맞나? 암운의 비밀이 지금 저 칠불사 가면 불 한 번 씹으면 1년 내 따뜻하지요. 그게 이게 암운의 비밀입니다. 암운의 비밀. 그걸 아짜방이라고 합니다. 아, 그 아짜방. 아짜방. 아짜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암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암운과 이걸 이렇게 끄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끄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백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 백회입니다. 이걸 보고 환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수미정상 개참품이라고 했어요. 수미정상 개참품이라. 여기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세월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이걸 천도라고 하는데, 천도. 이걸 이렇게 딱 끄웁니다, 이렇게. 끄면 여기 우리 귀가 이제 귀.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 중간을 딱 하면은, 제일 중간에 뭐가 있느냐? 여기 지금 이제 이 송과선이랑 이 송과선. 이거는 바늘로도 못 합니다. 바늘도 못 끼웁니다. 그래서 바늘보다도 더 적닥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야, 봐라. 벗기가 바늘 속에도 못 들어간다.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앞에 해마가 있어요. 해마. 해마 있고 내량이 있어요. 이걸 갖다다가, 요래 세 개 돼 있는데, 이걸 가면, 기아집에 가면, 절에 가면, 큰 절을 가면, 동그라미 세 개 쳐놨지요, 이거. 이걸 보고, 원이 삼점이라고 하거든. 우리한테 원이 삼점, 이게 뭐냐, 이게 벗개라, 벗개.
벗겨라 말이야. 벗겨이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요. 지금은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응? 여러분들 부산 사람들이니까, 저 해운대 앞바다 한번 보자. 지금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쏙 들어온다, 이거, 쏙. 이 들어오는 이곳으로, 어디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걸 갖다가 개발해야 되거든요. 첫째, 이걸 갖다가 보면, 인당 계통이라고 합니다. 인당 계통은 왜냐면 그저 막 뚫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인간 인당을 계통할 때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여러분들 뒤로 힘든 넘어가 버립니다, 이걸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에 갔다다가 의식을 집중해 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 아미타불 만나고 다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의식을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왜? 여기에 있는 지금 나의 이 벗겨나 우주에 있는 이 벗겨나 똑같아 이 말이야. 똑같아. 똑같아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는 전부 우주에 다 전부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려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한 개를,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더 못 만들어 오늘 못 들고 왔어요. 다음에 하는, 내가 그 두 개 들고 와서 딱 갖다 놓고 9식, 8식, 우리 6식, 7식 해가지고 저기다 이 별표 딱 같은 거 붙이가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제. 이게. 그래서 용수보살이 말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마락하는 그 말이 뭐 용궁이란 말이에요. 용궁. 여기에 들어가서 의식적으로 들어가 벗겨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경전이 있더라 이기라. 그 경전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내놨는 거예요. 그래서 용궁에 가서 내놨더니 진짜 용궁인 줄 안다. 요새 아들한테 용궁 있다면 아들 믿겠어요? 용궁을 믿겠느냐고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기 있는 우리 보살님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본래 용어는 여인이라, 여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 이게 블랙홀이란 말이 블랙홀, 여자의 자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여기 궁지, 여기 들어가, 이게 바로 인당이 들어간 게 어디, 심수에게 어디 빠져 죽었습니까? 인당수에 빠져 죽었죠. 여기 빠져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천이라는 무지한 자가, 여기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까 연꽃 위에 탁 태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도를 깨닫았다. 이 말이거든. 심천이가 뭐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아버지 효행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심천이 하면 아버지가 뭘 했어요? 눈먼 봉사였지 그죠? 봉사가 눈을 번쩍 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무지한 사람이 지혜를 번쩍 얻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님 받는 분이 공양미 300석 올리라 했죠. 정말로 그 못 사는 사람은 공양미 300석 올리라 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수행해가지고 도를 얻으려고 하면 네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야. 대가를. 여러분들 기도해가 대가를 치러야 기도해. 뭐 나오지 기도 한 개도 안 하고 스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돈 줄게요. 돈 30만 원. 나는 기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앉아있다. 그거 되겠나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해야 돼요. 스님은 지금 이거 하는 거 왜? 여러분들의 기도와 바로 우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스님이 뭘 했느냐? 축원했습니다. 축원하는 이 자체는 이 파장을 타고 온 우주 벗겨에 다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종칠 때 뭐라 합니까? 원차 종성 변 벗겨. 온 벗겨에 다 퍼져나가버려. 저 종 한번 치는 게.
철이왕 실계명. 철이왕 어디에요? 지옥 아이가 지옥. 지옥 중생도 해. 그러니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얘기는 법의 북을 울렸고 법의 나팔을 불고 법의 칼을 쥐었고 하는 것들은 전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법의 번개를 번뜩거리고 해서 보시를, 법의 보시를 베풀었다. 자, 법의 보시를 베풀려 하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한테 이건 다 우리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뭘 우리처럼 모아놓고 창고에 모아놓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막 퍼주는 기라. 뭐 필요하노? 아니, 뭐 필요하노? 주는 거요. 근데 여러분들 주어도 그거 받을 줄 모르는 기라. 뭐가 주는 줄 모르는 기라. 아, 받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뭐, 부처고, 다 보살이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면 부처 아니에요? 고맙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제 막 죽을 지경인데, 막, 옆에 밥을 한 그릇 막, 배가 고파가 죽을 지경인데, 옆에 누가 있다, 아이고, 그래, 배고프지? 에? 배고프나? 묻잖아요. 에? 물으면, 예, 배고픕니다. 이러면, 어, 예, 밥 있다, 있다. 이래 줘야 되는 거라. 밥 한 그릇이 500원인데, 1000원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선생님 방송 보시거든 바깥 받지 마세요. 그거 다 포함됐는데 아니 충분히 먹도록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먹도록. 그런데 모자리는 게 더 줘야 될 거야. 어, 좀 모자리 좀 더 주세요. 그럼 더 줘야지. 그게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뭐 관세음보살 따로 있나? 어? 그게 관세음보살인데. 자, 밑에 또 내려갑니다. 밑에 1-7페이지 내려갑니다. 여기에 요거는 우리가 그 한문으로 좀 읽고 한문 한 구절을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위에 한문 읽겠습니다. 광명 보조 무량국토 일체 세계 육종 진동하고 총선 마계 동마 궁전 중마 습포 막불귀보 괴필사망 소멸재견 산재진로 괴재욕참 어모법성 개천계문 세탁오구 현명청백 광융재불법 선유정화 입국분위 획재풍선 재공덕 시복전욕, 전법, 현현소, 이재범락, 구려삼고, 현현도의, 무량공도, 수보살기, 성등정가,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밑에 읽어봅시다. 위에 좀 이따 설명을 내가 한 구절 해드리고요. 지금. 밑에 또 읽겠습니다. 그 광명이 무량 국토를 두루 비추니 일체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고 그 모두가 마의 세계에 미쳐 마군의 궁전이 흔들자 모든 마군을 겁내고 두려워하여 귀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내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뭐 지장정이나 뭐 또는 그 명부전에 가면 뭐 귀신도 서 있고 아니면 가면 뒤에 지옥세계 가면 제일 옆에 이래가지고 그림 그리는 그런 거 보고 귀신이 그런 걸 생각하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면 여러분들 진짜 귀신 속에 삽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말이지요. 있는 모든 세포가 신입니다. 신. 모든 세포가 신입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하면은 육종 진동이 한다는데 우리 몸이 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영적으로 아주 그 예민한 사람은 다란이를 하게 되면 벌떡을 뛰고 막 이래 합니다. 그거를 보고 딱 잡아줘야 됩니다. 너 이걸 이겨낼래 말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겨낼라 하면 벌떡 뛰든가 말든가 네가 계속적으로 다란이 하고 이거 뭐니? 그렇다면 스톱해라.
그거 딱 가르쳐줘야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육종 진노하니 저 뭐 어디 뭐 우주가 흔들리고 절단나 그러. 어 이거 여기 지금 지진만 하나 흔들어도 난리 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나쁜 신들도 있고 좋은 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 여기에서 힘이 생깁니다. 상자 하나가 타고 내가 저 볼일 보러 가는데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면서 스님 일로 가면 막히는데요. 어디로 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가자 이 사람아. 막히기는 왜 막히노? 오늘 토요일이라고 어마어마히 막히는데요. 하이가 가자. 아니 내가 가는데 길을 막을 일이 있겠나? 가자. 그래 가니까 쭉쭉 가는데 부산 진시장 거기 가는데 20분 만에 가보는 거야. 어? 길이 텅텅 비가 있는 거야. 그 반대편에 길이 꽉 막혀 있어. 그래 또 올 때 일한다. 올 때로 가면 됩니까? 올 때 가면 안 되지. 올 때는 저 뒤로 돌아가야. 뒤로 돌아가니 거기서 여기까지 20분 만에 와버렸네. 그래 그 우리 상자가 뭐라 하는가. 스님이 참 뭐 말씀하신 대로 되네요. 봐라.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신들이, 모든 보살들이, 모든 부처가 나를 딱 옹호하기 시작한다. 옹호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열심히 하면요. 어려운 것부터 풀립니다. 어려운 것부터. 급한 것부터 풀립니다. 그런데 이랍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장교 가야 되고 우리 집에 뭐가 들어와야 되고 내일 집 팔아야 되고 모레 뭐 해야 되고 막 한 열 가지 들어왔다. 그 속 시끄럽게 그래 할 게 있는 하나만 하면은 순수대로 급한 대로 풀릴 게인데. 기도 그래 하지 마세요. 딱 하나 원을 생각하면은 부수적인 건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됩니다. 약 한 10년 전에 어떤 보살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집 팔려고 왔으면 어, 집은 당신이 팔려고 내가 와 파는. 아니 선생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내가 부처님 42수주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방편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왔습니다. 석 달로 왔어요. 열심히 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말이죠. 좀 옛날에 그 티코차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울산 국도로 달리다가 담부처럼한테 밭이 뿌렸는데 담부처럼 밑에 들어가 뿌렸네 차가. 다들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소방서가 와가지고 이거 잘랐거든요. 잘라가 드러내니까 아, 너 머리 요것만 좀 재져가 있는 거라. 살았단 말이야. 집하는 게 중요해요. 아, 사는 게 중요해요. 어, 얘기해 보세요. 아들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살이 100일 기도하고 가면서 집이 안 팔리거든요. 그 내한테 와 일합니다. 선임 100일 기도했는데 집 못 팔아가 뭐. 그래 내가 보살님 집은 내일 또 팔 수 있고 1년 후에 팔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 30세 되는 그 아들이 지금 죽을 뿐이면 어땠어요? 어? 그 애를 그분 더 중요한 일을 살리잖아요. 그게 보살님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려나간 거예요. 그러면 회향해야 돼. 그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아니라서 우리 아가 저를 데스킨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회향해야 되지. 스님한테 스님 집 못 팔아 나는 소원성기 못 해서 일한다. 기가 찬 거야. 하여 사람 천태만서 구만사 이렇게 했는데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겠지요 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게 되면 우리한테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육종 진동한다는 이 변화가 온다는 말이거든. 내 섭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우리 수행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육종 진동을 여러분들은 그런 진동이 아니고 진짜 진동하고 눈알이 진짜 있는데 눈알이 빙글빙글 돌아요. 눈알이 빙글빙글 돌아요. 코가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도 옥신옥신 이거 이게 블룩블룩블룩 어? 귀가 말이죠. 옥신옥신 몸이 막 덜덜 떨리는데 사람도 못 만납니다. 그건 막 일주일 열흘 동안 그걸 하는데 우리 스승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더 해야 된다. 네 업이 그만이 많다. 더 흔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흔든다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세탁기 원리 아닙니까? 세탁기에 때 빼려고 하면 왜 합니까? 돌아가면서 흔들지요. 가만히 때 빠진 줄 압니까? 그걸 기도하면 좋은 현상인데 모르는 게 어딜 찾아가서 옆에 보면 어이 봐라 니 그 보살한테 가봐라. 보살한테 갔다가 뭐 아이고 귀신 그릴 때 구대라 가 구하고 난리 나는 게라 또. 진짜라니까. 야, 구단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여기는. 고맙기도 하다. 그리고 삿된 법을 처부수어 잘못된 견해를 소멸시키고 번뇌의 더러운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거든. 여기 번뇌의 먼지 나오죠, 그죠? 이 번뇌의 먼지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때거든요. 이것 때문에 연가를 천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욕 하잖아요, 관욕. 관욕이 뭘 하느냐? 의식의 때를 벗긴다, 이 말이요. 이 참 중요한 말이요. 세탁 오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번뇌의 먼지를, 번뇌. 번뇌의 먼지라고 하면 뭐, 어디, 이런 먼지입니까? 이런 먼지입니까? 이런 먼지? 마음이 오만 생각이 다일낸 그게 번뇌지. 여기 앉아있으면 장사하는 사람은 오늘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막 오늘 하루 완전히 막 적장났다? 아니면, 아이고, 그 사람 그 예약했는데 올 사람이 와야 되는데, 빨리 오늘 지금 선생님 빨리 끝나고 나 밥 먹지 마, 뛰어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오늘 지금 우리 집에 영감 생일인데, 오늘 지금 국도 한 그릇 못 끓여주고 왔는데 또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번뇌의 때입니다. 이 말을 여기에 넣으면 세탁 오구라. 번뇌의 때를 벗긴다. 세탁. 우리 세탁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세탁기를 얘기하는 거야. 세탁기 아래 통돌이 안 돌아가면은, 안 흔들면은, 여러분 세탁기 드러내보면 안에 때가 꽉 끼 있습니다. 왜? 그게 흔들면서 우리 몸 옷에 있는 때를 좀 빼가 그게 좀 안고 앉아 있거든. 이 부처님 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 탐욕의 구덩이를 허물어 버리고 정법의 성을 엄격히 지키고 정말 이 성이라는 성 그입니다. 이 성자입니다. 이 성각성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 몸이 이 성이란 말이에요. 이 몸 자체가 그게 번뇌의 덩어리거든. 번뇌의 성이라. 번뇌의 성. 번뇌. 번뇌. 번뇌의 성.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니까 몸이 성 아니요. 성각 아니요. 번뇌의 생각이다 말이야. 번뇌의 생각을 허물어버렸다. 뭐 부처님의 지혜를 들으니까 번뇌가 허물어졌다 이 말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더 심한 게라. 될까 안 될까. 내 기도 안 돼. 될까 안 될까. 막 그저 뭐 기도하면 막 될 끼인데. 하면 됩니다. 하면 순차적으로 일을 안 닦고요. 이래가 될까. 그럼 안 된다 이러지 나는. 저한테 와 그러면 이거가 될까요? 그럼 하지 마세요.
벌써 본인이 될까요? 하는 건 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하지 마라 하는 거야.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주 자체가 저는 도와줄 이유가 하기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청정하고 순수한 광명을 놔두고 바르게 교화했다. 제가 부처님 말을 불성을 갖다가 제 구식이라 하고 청정한 마음이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음 주에 내가 다시 그 또 이거 크게 만들어놔 그거 들고 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거 보고 설명해.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우리 경전을 읽을 때 서사 해설하여 서사. 시각으로 눈을 보고 이걸 애화가 머릿속에 이걸 입력식이라 이 말이거든. 자꾸 보면은 뭐가 됩니까? 머릿속에 복사가 되거든, 이게. 경전을 복사하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복전을 받도록 하시며 법을 베풀고 하실 때에는 인자하신 미소를 쓱 지우고 여러 법의 약, 법약이라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약이라면 법약입니다. 그런데 법약을 많이 드셔야 여러분들이 식이 맑아지는데 여러분들은 보약 먹잖아요. 보약. 에? 맞아요. 보약은 뭐예요? 이 약자 한번 봐봅시다. 보약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 봐보세요. 묘땡 위에 뭐가 있습니까? 풀이죠, 풀. 풀 쫓아가자, 풀. 옆에 뭐, 우리 몸 꼭 무관하지, 그죠? 백고라요, 백자.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금 빨리 죽는다, 이 말이라. 뭐, 그건 그게 좋다고, 몸에 좋다고, 뭐 먹고 하지 말고, 음식 잘 먹고, 열심히, 마음 좋은 마음 쓰고 이러면 돼요. 보약 많이 먹으면 바로 죽는 길만 딱 닦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의 법약, 부처님의 법의 법이라고 하는 진리거든. 약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야,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뭐해요? 잘못된 걸 고쳐야 되겠지, 그죠? 그게 병 고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뭐라 하느냐. 대의왕이라 하는 거라. 대의왕. 그래서 관음보살 뭐라 합니까? 관음보살 대의왕 감로병중섭수원. 보잖아. 그래서 법의 약으로 세 가지 괴로움, 삼고, 삼고라 하는 거는 고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행고 이 세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구제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신도 불자님들 중에 삼법인 아는 분 손으로 삼법인. 삼법인을 몰라요? 재행이 무상이고 재범 뭐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열반에 들어가도 적정 열반 아니요. 이 세계가 지금 이제 삼법인이란 말이요. 부처님이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도장이거든. 법의 도장, 진리의 도장 찍어보자 그러면 에?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도장이라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에?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도장이거든. 도장이 이걸 갖다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해인산매라고 하면 해인산매. 해인산매 어디 나옵니까? 물에 비추면 많이 보이죠? 맑은 물을 보면 내가 다 비쳐요, 안 비쳐요? 여러분들 마음에 나를 비추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내가 어저께 잘못한 일이 딱 느껴지죠? 어저께 그 영감님도 잘해야 되는데 어제 또 신기를 내놨다 오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양심이 어제 내가 그래 하지 말 거라. 그 진리의 도장인데 이거라도 삼법인이라고 얘기해. 삼법인. 삼.
3법인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재행이 무상이라. 부처님이 얘기해 놨는 거요. 이 사람들아 재행이 무상이야. 이 재행이 무상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변해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보살님 30년 전에 참 이쁘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다 머리를 허이시가지고 옆에 막 주름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 변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변한다. 그래 건강해서 뭐라 범소유상 계시하면 약한 세상이면 적진 열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하는.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재행무상을 알라고 하면 대학의 빼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우리 지금 이제 100세 시대이랍니다. 이거 어디 긴 줄 압니까? 200년보다는 짧잖아요. 그죠? 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100세 시대인데 지금 80, 예?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남았다. 그죠? 그럼 어때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잘 닦는 경이 무슨 경? 정토 삼복이요. 크게 얘기하면 왔어. 정토 삼복이요. 그럼. 닦아야 될 거야, 닦아야. 지금 85세 된 분은 5년배 안 남았어. 15년배 안 남았어. 근데요, 정말 베푸세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 받을 줄도 모릅니다. 내가 남을 줄 줄 알아야 받는 걸 받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 제가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 다닐 때인데 그때 마지막 종강을 하려면 12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종강 추워요. 그래서 서울에 그날 노인 두 분을 만났더만 노인 두 분을 한 분은 부산역에서 만났어요. 남자분이라. 이분이 뭐야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거라. 근데 그 안에 역 안에서 말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이타 좀 빌려줘. 누가 그거 빌려줍니까? 나이타 있다 한들. 그래서 제가 다가갔어요. 담배 잡수고 싶습니까? 그렇다 이라. 그럼 여기서 안 되니까 나갑시다. 그 내가 모시고 나와가 바깥에 떡 해가지고 해놓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러가. 어르신이 담배를 좀 피우고 싶다 하는데 나이타 있으면 좀 빌려주소요. 아니 나이타를 또 빌려주는 게. 그래서 나이타 해가 담배 피우고. 그래서 이제 그건 끝나고 그리고 그러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제 있으니까 영무원들 와가 요새는 아구 참 뭐 잘 복지 좋대요. 영무원들이 탁 와 모시고 탁 가대요. 에? 딱 해가지고 차에 탁 태우고 이러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 그런데 말이죠. 서울역에 내가 도착을 했어. 서울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1호선을 타고 가다가 종가에 가가지고 3호선을 바깥 타야 동국대학을 가거든요. 동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렸는데 거기도 상가람길이래 길이. 상가람길. 여기에 말이죠. 할머니 한 분이 딱 완전히 90도 딱 꺾였어요. 이래가지고 짐은 두 개를 이래시고 이래 들고 이래 있는 게 이래 걷는 게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머니 제가 이거 좀 들어드릴게요. 손을 확 부딪히는 거라. 뭐 그 안에 뭐 돈 덩어리가 들으니 그거는 모르겠지만 왜? 그분은 한 번도 남에게 베풀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베풀어주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베풀어보세요. 그래야 받을 줄도 압니다.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요.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받아요. 줄 때는 아무 마음 없이 줘야 돼요. 이 두 사람만. 그럼 또 여기 또 일로 막 진행하는데 여기 말이죠. 여기 기투에 사지가 절단된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랑
그래 내가 지내 몸보자 지내 갔어. 요소까지 가는데요 한 100m 되는데 번뇌 망상이 어떠냐고 떠오르는 거야. 야 봐라 내 혼자 얘기가 네 죽 맞나? 네 다른 사람한테는 포시하러 가면서 저 사람 나도 갈 수 있나? 간다 안다. 어 그 죽으면 하면 배 오늘 정신도 굶어야 저녁도 굶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된다. 아이 그 굶은 어때가지고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라. 일념삼천이란 말 아십니까? 마음 하나에 수천 가지가 마음이 돼. 여기에서 약 한 100m 걸어가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 주머니에 돈 다 있대 봐. 돈 한 3만 원 정도 2만 몇천 원 3만 원 정도 되는 거. 그거 탁 털어가 추고 가니까 발걸음이 어찌 그래 가볍게 뭐. 와 날아갈 것 같는지라. 그걸 갔어. 가서 오늘은 뭐 정신 굶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장중체육관 앞에 그거가 후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래 가면 통도 올라오면 비탈 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그 학교 그 있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 딱 올라가면 여기 처사한 사람이 탁 서 있는 거라. 처사를. 그래서 뭐 이 처사가 말이지 에? 에. 평소에 매일 늦게 오는 거라. 근데 틀림이 오기는 와. 그럼 내가 강의할 때 온다고 내가 동그라미를 쳐줘. 그날은 자기가 일찍 와가 또 있는 거라. 어, 처사 어쩐 일이요? 이러니까 하니까. 네, 오늘 스님 점심 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점심 얻은 뭐지, 그죠? 그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마치고 이제 딱, 그때 그 새마을 열차는 밤에 11시 50분 서울역 마지막 차가 있습니다. 그걸 타려고 이제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의외로. 이제 그때는 이 지하철을 한번 넘어가야 되거든. 설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하철 설정할 길하고 탁 내려왔는데 요 지하철 요 딱 내려왔는데 선이 왜 이제 오십니까? 이러는 거라. 또 다른 처사가. 그 처사가 뭐냐면 그 저 벤츠 차 있죠. 그 좋은 거 벤츠 560이가 제일 좋은 거 탁 대놓고 기다리는 거라. 어여 여보 저 처사님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 서울역까지 모시드리려고요. 어 잘 왔는 거요. 잘 왔는 거요. 그 부산 와가 택시 딱 타고 와가지고 여 와서 돈 줬지 뭐. 좀 기다리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초하루 보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돈 얻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돈 주라 합니다. 왜? 그 사람도 전생에 복을 지기가 내한테 우리 원강사에 와가지고 돈 그 한 푼 얻어갈 복을 지기 때문에 얻으러 왕기라. 근데 그 쪽박을 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처님 밥 얻으러 갔는데 쪽박 깨면 왜 되노? 예? 이제 밥 얘기 나오고 얘기합시다. 밥 얘기 하나 합시다. 부처님이 말이지요. 뭐, 밥을 가는데 요즘 뭐 스님들이 뭐 일곱 집을 가서 밥을 얻는데요. 일곱 집. 일곱 집 밥 얻으면 다라이 하나 들고 와야 됩니다. 맞아요? 안 들어요? 부처님이 그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곱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열방에 딱 나와 있어요. 요 집에 갔다 말이에요. 아, 밥이 덜 됐단 말이에요. 아이고 부처님 스님 밥이 덜 됐습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집 간단 말이야. 가면 또 밥이 덜 됐다 하는 거라. 그 다음 집 가는 거야. 또 밥이 덜 됐다 하는 거야. 이거를 일곱 집 갔을 때 일곱 집 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집을 갔을 때 밥을 못 얻으면 얻지 말고 돌아가라. 그날은 왜 밥을 얻지 말고 돌아가라. 이 말이고 열반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는 밥이 안 됐는데 이 집에 왔다 안 됐는데 이 집에 왔는데 이 집에서 밥을 얻고 있는 중에 이거 뛰어나와가 스님 밥 있습니다. 이제 공양 됐습니다. 이래 하잖아요. 돌아가서 받지 마라 갑니다.
이말로 갔다가 건강경에 얘기하는데 건강경에 뭐냐 바보들하고 차제거리 하시고 나오지 그죠? 건강경에 뭐 나오냐 첫 번째 나오냐 부처님이 바로를 드시고 입사위 대성에서 차제거리 하시고 환지 본처에서 밥을 잡수셨다 나왔지 그죠? 차제거리 한다니까 일곱 집에 가서 받으면요 밥 일곱 그릇 받으면 들고 올라오도 못합니다. 바르고 쪼매는 거 하나 들고 와 일곱 집 가면 우쩍인데요.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아니다. 자 이제 또 아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참 아쉽네요. 그죠? 자 오늘 법회는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